오늘은 허락 없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뱃살을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서서하는 복부 운동을 해볼 건데요. 1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워낙 고강도 동작들이라 배는 탄탄해지고 또 땀샘은 폭파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저랑 함께 신나게 운동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동작 바로 갑니다. 그럼 동작 바로 갑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동작은 뛰기 자세입니다. 엄지 보이지 않게 내 손가락 접어서 가볍게 뛰어줄 거예요. 자,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옆에 있는 변형 동작으로 걷기로 바꿔서 진행해 보실 거고요. 자, 이때 다리가 양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안쪽 허벅지 힘까지 함께 주세요. 자, 그리고 꾸부정돼 있다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게 아주 살짝만 배임으로 살짝 숙인 상태에서 뛰어줍니다. 자, 호흡은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본인의 호흡 카운터에 맞춰서 뛰어주실 거예요. 자, 배를 내쉴 때마다 배꼽이 쏙쏙 들어가는 느낌이고 팔꿈치로 뒤에 있는 누군가를 저리 비켜! 지방 비켜! 이렇게 밀어낸다고 생각하면 팔에도 동시에 불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무엇보다 오늘은 복부예요. 배의 탄탄함을 유지하면서 호흡과 함께 배를 납작하게 만들어봅시다. 자, 우리 웜업을 먼저 잘해주셔야 근육이 놀라거나 다치잖아요, 관절이. 자, 빠르게 마지막까지 더 뛰어보고 5초 남았다. 3, 자, 진짜 빠르게, 진짜 빠르게 하듯이. 와, 자, 다음 동작은 찌르기. 발 넓게 벌려서 양팔 양옆으로 찔러주세요. 옆으로 밀어내는 이 동작입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옆구리를 자극시켜서 우리 배 전체 라인을 정리해주는 그런 동작이에요. 마시고 내쉬고. 자, 바람을 불어내듯이 갈 거고요. 배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옆구리 근육 전체를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손끝이 진짜 옆에 있는 옆집 톡톡이한테도 닿을 만큼 멀리 밀어주세요. 옆집의 톡톡이 사나 안 사나 모르겠는데 있을 거야. 옆에 톡톡이, 너 제대로 운동하고 있니? 안 하고 있으면 빨리 언니에게 돌아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자, 멀리 밀어낼 거예요. 자, 대신에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옆구리 자극이 갈 수 있게 움직여줍니다. 자, 진짜 오버해서 가도 되니까 후, 내쉬는 호흡에 멀리. 자, 우리 팔까지 동시에 불타는 느낌이 함께 들어요. 자, 어깨 곽인장 안 되게 어깨 살짝 끌어내린 상태에서 빨리 밀어주세요. 자, 어깨 한번 돌렸다가 이번에 양팔을 위로 올려서 다리는 살짝 모아주세요. 옆으로 밴딩. 길게 밴딩 올라오고 다시 밴딩 내쉬면서 틸트 다시 밴딩 올라옵니다. 자, 이 동작 할 때 햄스트링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무릎을 약간 굽혀서 보완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본인에게 맞춰서 가주세요. 선생님 이 동작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진이 언니가 우리 무용과 다닐 때 진행했던 10대 기본이라고 하는 시퀀스예요. 그래서 우리 무용과 시퀀스 지금 우리 톡톡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용 동작 하기 전에도 이렇게 몸을 풀거든요. 배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오, 나도 무용가 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옆구리 완전 자극을 많이 주세요. 길게 늘리고. 자, 복부 전체를 사용해주는 10대 기본 동작입니다. 자, 우리 어깨 끌어낮춰서. 자, 진짜 이게 복부가 완전 지어져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때 틸트예요, 여러분. 길게 늘리고 반대쪽 한 번 더 갑시다. 길게 손끝이 누가 잡아당기듯이 아, 올라오세요. 자, 그 다음 크로스 트위스트. 양손을 머리 뒤로 놓고 니킥을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트위스트. 자, 우리 흔히 니킥이라고들 말하죠. 자, 이렇게 갈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애중간하게 깔짝깔짝하면 배에 힘이 안 가요. 어떻게 완전 깊숙하게 내 팔꿈치가 바깥쪽 무릎에 터치될 때까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끌고 와주세요. 오, 자, 이거 완전 자극 많이 오는 그런 동작이에요. 어디에? 복부에. 사선 복부가 우리 쪼여지고 빨래를 이렇게 뒤엎자고. 자, 우리 빨래 짜봤어요? 톡톡이들 걸레 짤 때 느낌 알아요? 마지막 남은 물까지 진짜 다 짜내야지 우리 엄마 다 못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언니랑은 진짜 항상 확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근육을 얍! 끝까지 남은 물 하나도 없게 다 짜낼 거야. 남은 근육, 남은 지방이들 하나도 없게 내가 다 짜내버릴 거야. 약간 이런, 너무 무서워. 이런 느낌으로. 자, 우리 언니랑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톡톡이. 지금 힘들다고 잠깐 멈췄다면 호흡을 다시 돌려주세요. 오, 자, 할만하죠, 아직까지는. 사이드 밴드 동작 가볼게요. 양손 머리 뒤, 그 다음 무릎을
스쿼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이것도 진희 언니가 참 좋아하는 동작인데요. 자, 우리 옆구리를 자극해주고 배에 있는 복사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써서 우리 11자 복근을 희미하게라도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무릎이 펑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 안 되고 끈적하게 내 배 힘 으로 배를 완전 쥐어짜서 옆으로 완전 꾸겨주세요. 자, 우리 물건 이렇게 꾸겨주는 느낌으로 내 배를 완전 쥐어짜줍니다. 배 운동하실 때는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마시고 마시고 이렇게 내쉴 때 쥐어짜는 그 느낌, 그 다음 내쉴 때 배가 납작하게 등으로 가서 붙는 느낌, 내쉴 때 배꼽이 완전 끝까지 들어가는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자, 엉덩이까지 같이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고요. 하나도 안 힘든데? 약간 이렇게 얄밉게 생각하면서 동작 5초 남았어요. 하나도 안 힘든데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 플리에 트위스트 동작입니다. 다리 넓게 벌려서 플리에 트위스트 올라가고 트위스트. 자, 플리에랑 트위스트를 함께 갈 거예요. 자, 이때 내 시선이 함께 팔과 갈 수 있게. 자, 근데 이렇게 옆구리가 찌그러지면 안 되고 곧게 펴낸 상태에서 내가 돌릴 수 있는 만큼만 호흡하면서 회전시켜주세요. 자, 우리 다리 턴아웃 할 때에는 무릎이 안으로 말리지 않게 무릎과 발끝이 같은 선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몸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세운 상태에서 트위스트, 배를 쥐어짜주세요. 아까 말했죠? 배를 지방이 한 방울도 안 남을게 끝까지 쥐어짜낼 거예요, 오늘. 마시고 내쉬면서 배를 쥐어짜주세요. 자, 우리 웃으면서 뚝배기들 지금 힘들다고 일시정지하려고 한 거 아니죠? 그럼 언니 울 거예요. 막 이렇게 또 운다. 트위스트. 자, 우리 톡톡이들이 열심히 하는 건 진희 언니를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자, 배를 완전 집어넣어서 우리 함께 탈탈 잠깐 털었다가, 자, 다음은 사이드 플립 밴딩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가서 자 그대로 밴딩.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면 변환 쓰셔도 돼요. 옆에 있는 변환으로 하고, 진희 언니는 명색에 진희 언니이기 때문에 변환 안 쓰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자, 이렇게 배를 완전하게 조여주고 앞으로 몸이 숙여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안으로 무릎이 말리면은 안 돼요. 자, 계속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면서 잠깐만 일어섰다가 다시 내려갈게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자, 우리 턱턱이들 지금도 너무 쉬고 싶죠? 자, 배신자 없고요. 우리는 나고자 없어. 배신하지 않고 자, 나고자 없게끔. 자, 근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살짝 올랐다가 바로 앉으세요. 다시 내려가고 진희 언니 할 수 있어. 자, 우리 톡톡이들도 할 수 있고 무릎이 계속 바깥쪽으로 열리는 걸 느껴보세요. 무릎아 열려라. 자, 배 완전 쥐어짜고 이렇게 갑니다. 3, 2, 1, 0. 탈탈탈 털어주고 다음 동작 키발란스 동작이에요. 갑니다. 자, 위로 올렸다가 길게 다시 팔 밑으로. 자,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동작인데요. 자, 이것도 밸런스 잡기 힘들면은 변환으로 사용해서 가보세요. 30초 동안에는 오른발을 계속 할 거예요. 자,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 힘으로 납작하게 잡아주는 게 포커스. 왼무릎을 살짝 굽혀서 보완하고요. 배꼽이 쏙 들어간 걸 느껴보세요. 자, 이때 너무 많이 안 내려가도 살짝 기울여도 괜찮아요. 반대. 아이고, 팔 풀렸다. 다시 갈게요. 자, 지금 진희 언니 뭔가 마음이 따로 놀아요. 자, 우리 힘든 건 뭐라고 했지? 정신 힘든 건지 몸이 힘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톡톡이들 정신을 바르셨고 화이팅! 자, 갑니다. 내 몸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나를 지배하는 정신이 힘들 뿐이야. 내 정신아, 정신 차려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 정신을 보여줬고 갑니다, 톡톡이들. 할 수 있어. 키밸런스. 다음에는 헤어 트위스트예요. 의자에 앉아서 트위스트 해볼 거예요. 자, 트위스트. 자, 이렇게 신나게 완전 조여주세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무릎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무릎은 그대로 일단 몸을 비틀어야 돼요. 자, 그리고 무작정 위를 본다기보다는 옆을 바라보셔도 되니까 본인의 복부가 조여지는 정도에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호흡을 내쉬면서 트위스트. 재밌다. 이거 진희 언니가 되게 좋아하는 동작이에요. 자, 이거 우리 톡톡이들도 잘하시겠지? 자, 우리 호흡을 하면서 배를 쥐어짜주세요. 자, 요거는 복부랑 동시에 하체까지도 탄탄해진 동작이에요. 이따가 다리 뒤에 만져보면 내 복부가 탄탄해지고 다리도
튼튼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살짝 다리 한번 만져보세요. 자, 올라올 때 힘을 완전 주면서 올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 10초가량 남았거든요. 깊숙이 팔을 무릎 바깥쪽으로 완전 집어 넣어주세요. 배를 납작하게 집어넣기. 할 수 있다. 0. 자, 다음은 지방 비켜 동작이에요. 지방이들 다 끌어와서 비켜 이렇게 할 거예요. 지방 비켜. 자, 30초 동안 힘내서 오른쪽 갑니다. 자, 저 멀리 있는 붙어있는 지방이들 생각하세요. 오. 자, 팔뚝살 비켜, 허벅지 비켜, 그리고 오늘 중요한 뱃살 비켜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멀리 뒤쪽을 보면서 트위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배에 더 많은 자극이 가거든요. 자, 아까 니킥 나왔었죠. 우리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니킥을 운동 시간 한번 해보자고요. 톡톡이들 니킥 잘해요. 자, 반대쪽 니킥. 자, 저리 비켜, 약간 이렇게 지방이한테 니킥 하세요. 후, 호흡할 때 내쉴 때 무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시선을 함께 따라가면서 멀리로 보내주세요. 후. 자, 지금쯤 숨 제대로 안 쉬면 호흡곤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본인 패턴에 맞게끔 내쉴 때 배가 쏙 들어가는 거. 계속 말하지만 복부 동작할 때는 숨이 정말 중요해요. 호흡 잘할 수 있어요. 3, 2, 1, 0. 자, 다음 앞으로 던져줄 거예요. 던져뛰기. 뛰어! 이렇게. 자, 우리 야구공 던져봤어요, 톡톡이들? 야구공 던지면 뛸 건데 이때 층간소음 좀 고민이다 하는 톡톡이는 변환을 사용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 치어리더 됐다고 생각하세요. 랄라 랄랄랄라. 뭐야? 자, 자, 머리 밀어내세요. 톡톡이들 누구 좋아요? 방탄소년단 좋아요? 딴딴딴딴딴딴딴 이 노래 맞나요? 자, 머리 밀어주세요. 아미들 더 힘내서 달려라. 자, 할 수 있다. 오, 예! 아미! 짱! 이제 갈게요. 자, 톡톡이들 미안해요. 언니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자, 우리 밀어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생각하면서 치어리더가 돼봅시다. 밀어, 밀어. 정말 팔다리 멀리 뻗어주세요. 자, 호흡하면서 대지방이들 다 날아가라.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5초밖에 안 남았어. 힘내서 밀어내고요. 팔을 지방이들까지 다 팔아줄 수 있어요. 0. 자, 마지막 동작 트위스트 점프고요. 제일 재밌는 동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자, 팔을 이렇게. 자, 이것도 층간소음 고민이면 변환 사용해서 가시고요. 자, 내 장기들이 꿈틀거리는 부분이에요. 자, 내려갈 수 있는 만큼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예요. 자, 배에 있는 살이 완전 빠질 수 있게 우리 복부를 트위스트. 자, 배가 좀 아플 수 있어요. 호흡을 잘 하시면 괜찮아요. 우리 달리기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팔의 지방이들까지 쓰일 수 있게. 자, 마지막이니까 진짜 힘내세요. 오, 자, 배를 납작하게 내려가고 으악, 다시 올라오고. 아, 신났다 약간 이런 느낌. 내 배 지방이들아 다 살았어라. 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세요. 오,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마지막 힘내서 다시 내려갑니다. 자, 다시 올라올 때 진짜 팔을 양옆으로 이렇게 던져주세요. 오, 야, 다시 내려가세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할 거예요. 3, 2, 1, 0. 톡톡이들 너무 힘드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스트레칭 가볼게요. 눈트림도 없어. 자, 누운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위로 올려주세요. 다리가 부들거려. 자, 양손으로 허벅지를 잡고 또는 내가 가능한 만큼 잡고 후, 호흡하면서 발끝을 꺾어주세요. 그럼 종아리부터 햄스트링까지가 내 수고한 다리가 쫙 당겨질 거예요. 자, 여기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텨주세요. 필요하다면 다리 토닥토닥 두들겨줘도 좋고요. 자, 힘든 톡톡이는 무릎 약간 굽혀서 보완하셔도 괜찮아요. 본인이 되는 만큼. 자, 됐다. 그대로 내려서 반대로 한번 가봅시다. 왼다리 잡아서 당겨주세요. 역시 다리도 안 펴진 톡톡이는 무릎 약간 굽혀서 조금씩 펴내는 거를 연습하시고 후, 그리고 발끝도 꺾어주면서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가 쫙 늘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오, 시원하다 이런 느낌으로 당겨줘 보시고 와, 그대로 내려주세요. 자, 양무릎 세워서 왔다 갔다 한번 풀고 오늘 우리 복부를 많이 썼으니까 복부 트위스트 척추랑 같이. 자, 다리 펴서 왼무릎을 접어주고요. 천천히 다리를 한쪽, 오른쪽 방향으로 낮춰주세요. 시선은 왼쪽 멀리 보면서 후, 시원하게 척추를 늘려줍니다. 그대로 돌아오고
자, 반대쪽도 한번 오르막을 잡아서. 자, 아마 톡톡이들 열심히 했으면 지금 진현이랑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대로 시원하다, 돌아오고. 자, 마지막 스트레칭 그대로 엎드려주세요. 와, 지금 전체가 다 땀인데. 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 바닥에 놓고 상체를 올라와서 배 앞쪽을 늘려줄 거예요. 복직근 스트레칭.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낮추고 시선 정면도 좋고, 더 가능한 톡톡이는 시선 15도 정도 위에 보면서 호흡을 크게, 그래서 말린 어깨도 열고 긴장되어 있던 복부도 늘려주세요. 와, 그대로 돌아옵니다. 마무리는 아기 자세. 휴식. 오, 시원해. 여러분, 정말 힘들었죠?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먹은 만큼 찌듯이 운동도 하는 만큼 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동작들이 가장 쉽고 또 정확하게 자극이 잘 오는 동작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오늘 힘들었다고 해서 다음날 아, 운동하지 말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띄엄띄엄 운동을 하시더라도 꾸준히만 하시면 몸매가 이뻐질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다면 밑에 있는 비타민 신진이 홈페이지에 2주 챌린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챌린지 무료이니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밖에도 자주 일어나는 오류사항은 영상 본문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인스타그램으로 오시면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못한 다양한 동작들이랑 운동 전후로 하면 좋은 스트레칭 등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얼마 전부터 톡톡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저를 태그해서 운동 인증을 남겨주시면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톡톡이 공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 다들 많이 많이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톡톡이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내일 봐요. 안녕.